있더라. 바로 이어서 되는 건가? 좋은 밤. 개파티 1차네. 준비됐어? 아니요. 힘내라고. 아니요. 그런 태도로 나왔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걔들이 받는 것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길한테 소식이 없나요? 전혀. 뭐 그래도 어디 있든 잘 놀고 있겠지. 아, 그리고 너 우리 가게에 다트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죠. 왜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야? 아, 네 가게잖아.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트판 있으면 당연히 다트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보스 다트 좋아하세요? 딱히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사과해야 할 사람이 생긴 셈이고. 어쨌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 아, 네. 네, 저도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 그럼. 뭐 국밥이야. 지하 클럽. 술을 섞고 삶을 밝혀주는 시간이군. 어? 닌겐 손님이다. 오, 저기 맥주 한잔 부탁해도 될까? 만세, 사람이야. 네, 금방 나갑니다. 큰 맥주를 드리자고. 알겠습니다. 고마워. 걔들이랑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성함이 베아트리체. 그렇지만 다들 베티라고 부르지.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해? 손님도 하루 종일 걔만 상대하다 보면 사람이 한 명만 들어와도 온갖 게 다 궁금해지지 않겠나요? 말 되네. 난 이 걔들 수의사야. 전부 당신 고객이라는 건가요? 그래, 나는 회사 전속 수의사거든. 이게 내 진료실이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 건물 안에 있다고. 뭐 그럼 당신이 베트랑 배... 아, 집어치라고. 미안, 지금 말장난을 들을 기분이 아니라서. 명심하도록 하죠. 말장난 말고 또 제가 주의해야 할 주제가 있을까요? 신체 강화 이야기. 그렇지만 뭐 애초에 꺼내기 쉬운 주제는 아니지. 알겠습니다. 신체 강화 이야기를 싫어하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부자연스럽잖아. 신체 강화는 인간 진화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개념이라고. 하지만 강화 없이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이란 게 있지 않나요? 또 그런 강화를 한다고 해서 곧
곧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강화 신체에 적용할 때까지는 능력이 더 떨어지죠. 네, 하지만 서면상으로는 너무 쉽게 털어진다고. 누구든 돈만 있으면 자기 몸을 강화된 신체로 대체하고 땡칠 수 있지. 그렇지만 당신 말이 맞아. 신체 강화에 기술이 따르지 않지. 아직까지는 말이야. 흥분해서 미안. 그게 신체 강화에 관한 사연이 있거든. 오, 신경 쓰지 마세요. 말하는 개들한테 술을 내주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거야. 죄송해요. 술 얘기가 나왔으니 저도 할 일 해야겠죠. 뭐 좀 더 드릴까요? 지금은 딱히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주세요. 알았어. 용기. 어이, 빨간 점 못 봤어? 저도 살면서 빠르는 거 봤지만 빨간 점이라니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빨간 술이 있나? 빨간 술이요? 그래, 이 술이 뭔가 알지도 몰라 쉬프. 아, 알겠습니다. 빨간 술이다. 빨간 술. 아주 쓸데없이 갈색이야. 파란 술을 배워. 블리딩이 그나마 붉게 된다. 마스 블라스트. 블리딩 같은데? 병에 든 술 하나밖에 없어요. 블리딩이라니까 뭔가 빨간색 이게 아닐까? 오, 빨갛네. 블리드 체인. 여기 있습니다. 이거 봐봐. 좋아, 잘 들어라 개자식. 그 빨간 점이 어디로 간지 풀지 않으면 너도 다 마셔버릴 테다. 어색 아니야, 다 마셔버릴 거라고. 망할 포메리안의 놈들, 우리 일자리를 뺏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뭐라고요? 자네 장인이시. 우리 회사가 호기만 고용한다는 이유로 미디어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단 말이야. 뉴스거리 진짜 없는 날이었나 보네. 그렇지만 다른 종이 없다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내 말 알겠어? 우리가 일하는데 다른 종들 필요 없어. 하나들 다 해주면 그 다음에 고양이까지 고용하러야겠지. 다른 종을 받아들이면 해당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지 않나요? 닥쳐, 뭘 한다고. 그냥 배드 스차 하나 줘봐. 알겠습니다. 개게 배드 터치 한 잔.
인종 차별주의자 개라니. 이게 무슨? 잠깐, 나도 이 개들을 구분 못하는데 그럼 나도 견종 차별주의자인가? 견종 차별주의자는 쥐아에 대한 견종 차별주의도 문제 되는 건가? 아, 퉁더 그만 졸고 와서 주문 받아요. 죄송합니다. 어떤 걸 드릴까요? 젠스타 하나. 알겠습니다. 젠스타. 어? 이거 정마! 정마! 알겠습니다. 고마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신가요? 좀 빌려줄래? 그것도 제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좋아, 그럼 마침 당신이 말하는 개의 이야기는 터내서 말인데, 내 생각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꿈꿔왔지. 우리가 이미 동물들의 몸짓으로 이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자 이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 결과가 뭐지? 사랑스럽고 복실복실한 사모엘이 나왔지. 사실 상관없어. 카리스마가 이 개들의 절반쯤 되는 복실복실한 사모엘도 일도 만나봤으니까. 다른 복실복실한 사무직을 만들어 만나보셨다고요? 하... 내가 해온 일이 그런 거라고 빠텐데 굉장히 지치신 것 같네요. 벼룩이란 진즉이라 도는 때라서 물론 지쳤지. 그럼 진득하게 절대 하지마. 그래도 이런 식의 공짜 주점은 꽤나 괜찮네. 확실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무슨 뜻이야? 이 예약 이야기를 어제 시작하기 전에 전이 돼서야 들었거든요. 뭐 특별히 좀비 넣을 게 있는지, 제가 미리 알아놓아야 할 게 있는지, 보스가 구체적인 걸 전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될 거야 라고 하셨죠. 그건 우리 쪽에서 엉망으로 해서 그런 거야. 미안. 요 녀석들은 정말 절실하게 파티할 장소를 찾고 있었거든. 어떻게든 찾아낸 게 용하더라고.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준비하게 된 건가요? 기념일을 잊고 있기라도 했나요? 우리가 점 찍어둔 장소가 있었는데 카디건들이 거기를 먼저 예약해버렸지. 차례 바보같은 논쟁이 오고 간 뒤에 카디건들은 그 차 파티에 뱀크로크게 코기들이 오지 못하도록 해버렸어. 야, 양성애자가 뭐가 중요해. 니들한테 경쟁자가 2배가 되는데 이 멍청이들. 진짜 맹세컨대 이 개들은 짜증나는 뒷골목 꼬맹이들 같은 녀석이야. 녀석들이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카드건이라는 게 뭐죠? 아, 털 색깔하고 성향이 좀 다른, 또 다른 코기들이지. 아, 님들은 경쟁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참 웃기네요. 고양이랑 노는 게도 맞고 봤고, 또 다른 개랑 노는 개도 봤고, 그리고 자기 몸집의 두 배는 되는 개랑 똑치는 개도 있지. 글쎄요, 개들이 주인을 따라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죠. 내 말이 그게 바로 개들이 바에 오고 싶어했던 가장 큰 이유일 거야. 그러니까 미디어가 뱀프로크게 주목하는 것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
예, 잠시만요. 개님이 오셨네요. 아 그래 그거 가서 일해. 난 신경 쓰지 말고. 어이 친구 안녕하세요. 누가 착하지? 누가 착한 애야? 당신이요? 나? 우와 고마워 친구. 뭘 가져드릴까요? 그게 큰 선샤인 클라우드가 좋겠어. 바로 나갑니다. 이 개에게 큰 선샤인 클라우드 한 잔. 야 여기 있습니다. 어우 귀엽게 되라. 우쭈쭈쭈쭈쭈 월월.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나? 뭘 싫어하시나요? 양배추 다 새끼야. 운동 다니는 상추 같은 놈들 주제. 자기도 잎이 좀 단단하다고 저것도 대단한 줄 알아. 그거 하나? 난 놈들이 싫어. 진정하세요. 원하는 게 뭔가요? 양배추의 멸종. 술만이에요. 아 그럼 그리즐리 템플 큰 걸로. 그건 들을 수 있죠. 이 멍멍이가 그리즐리 템플 큰 걸로 달라고 했지. 아 단축키로 한다. 아 혼합할 것. 야 여기요 이거 마시고 머리 좀 식히세요. 고마워 친구. 바텐더. 네? 뭐 달달한 거 없을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지금 꼬시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요. 아... 뭘 드릴지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큰 걸로 줘. 배트 씨는 큰 걸 좋아하시나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의 문제지. 고급 음식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었어? 현명한 대답이네요. 달콤한 술 큰 걸로. 슈가 러쉬. 슈가 러쉬 됐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제일 이상했던 손님은 누구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이상하다고 해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 말해줘. 글쎄요, 어떤 한 남자분이 주문하기 전에 30분 동안 자신과의 싸움 하셨었죠.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벨로시랩터 마스크를 끼고 들어와선 계속 소리를 질렀고요. 마지막엔 월광 소나타를 흥얼거리면서 떠났죠. 오, 그래. 그거 이상하네. 그래도 팁은 잘 주셨어요. 예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신체 강화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참 궁금한데.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윤리적인 문제 같진 않고요. 이거 사실 엄청 지루해서요. 예. 그래, 그럼 좀 재미있게 해주지. 내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몇몇 애들이 자기 팔을 개조해야겠다고 했어. 우리가 막 수술 연습을 시작했을 무렵이었지. 개조 한 번으로 고된 수술 연습을 다 통과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그쪽에 연결해준 사람은 정말 꽤나 수상한 사람이었고, 딱 한 명만 내 말을 듣고 거기서 나왔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사람 따라가서 팔을 잘랐고. 이런 이야기는 꼭 끝이 안 좋던데요. 그래, 여자의 총 4명이 그 수상한 수술 받았는데, 2명은 손을 영영 잃어버렸고, 1명은 관절이 엉망이 됐고, 나머지 1명은 수술대 위에서 죽었지. 그래, 그래서 난 신체 강화를 좋아하지 않아. 특히나 노력을 피하기 위한 노력일 경우에는 말이야. 이런 신체 강화를 통해 자동으로 자라려는 풍조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수상한 남자라는 사람이 혹시 탈색한 코스튬에 검은 눈썹 문신을 한 남자인가요? 이거 전자발성기로 말하지, 본 적 있어? 아니요. 하지만 경찰이 그런 불법 수술을 하는 사람을 체포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피해자랑 관련된 분을 만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지만요. 세상 참 좁아, 그치? 하, 그럼 개들이 뭔 짓하는지 좀 가서 봐야겠어. 네, 전 개들한테 술이나 내주겠을게요.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웠어요. 그래. 이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낀 적 없나? 오늘 밤은 시간이 충분히 빠르게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이 좋군. 뭐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간다고들 하니까요. 뭘 가져다 드릴까요? 베스트 차 하나 줘. 죄송합니다. 바로 드릴게요. 이 개에게 배드터치 한 잔. 얘는 배드터치만 나오면은 뿜어. 이 배드터치를 이 요망한 것. 배드터치를 원하는구만.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고마워. 바텐더. 응? 브랜티니 하나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하. 슬슬 목소리가 헷갈린다. 알겠습니다. 저희 간판 잠깐만, 받침대가 좀 더러운걸요.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아니 그냥 놔두시기. 이미 브랜틴들 받침 망쳤으니까. 트위치 파티도 이거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야, 트위치 파티는 봐. 그냥 아주 난장판이었어. 어이, 바텐더 덴바터 타벤더. 당신 직업 이름 재밌네. 그럴리가요. 당신 정말 귀여운 걸 바텐더 정말 확 잡아먹어버릴까 보다. 그러지 마세요. 언제 취하신 거예요? 지금 약간 어지럽긴 한데 술이 확실히 듣고 있나봐. 그리고 아까 걔들이 같이 마시자고 해서 물론 취하진 않았어. 그렇군요. 브랜틴이 작은 거 하나 줄래? 돈은 꼭 낼게. 돈 내실 필요 없는데요. 어,
정말 사주는 거야? 정말 다정도 해라. 에, 그렇다고 해주죠. 블렌트리 하나.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이걸 시킨 게 아닌데. 하지만 사주는 거니까 불편함을 실례겠지? 네. 여기 어떻게 수의사가 되신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니까 정말 귀엽고 정말 재미있고 정말 정말 또 안아줄 수 있고 난 동물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 그래서 수의사가 된 거야. 항상 쉬운 건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귀엽고 참착하고 질척질척한 동물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 밤에 아기처럼 잠이 잘 오지. 듣기만 해도 사랑스럽네요.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랑해본 적 있어? 란트베르테?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사랑을 하지 않나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내가 조언이 좀 필요한데 당신이 좀 좋은 사람 같아서. 물론이죠. 사실 그 사람이 자기 일에 엄청 열심인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됐군요. 어쨌든 뭘 알고 싶으신 건가요?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나한테 눈을 돌릴까? 뭔가에 너무 집중해서 그 밖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데? 일단 그 사람이 빠져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지만 딱히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고 특별하다고 느껴게 해야겠죠. 보통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은 진짜 정말 정말 빠져있는데?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면요? 네,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안된말이기 필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심각하게 포옹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아, 그렇지. 그 사람이 남자라는 문제는 어떻게 하지? 뭐, 라고요? 난 남자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남자야. 어떻게 하지? 맞다! 걔들 상대해야지! 미안해요. 그럴 필요 없어. 이제 갈 거야. 벌써요? 걱정 마. 내일 또 올 테니까. 아, 있어요. 걔님 맙소사. 아니, 하느님! 하느님 맙소사! 개발할! 오늘 이걸로 끝인 것 같네. 네. 살충제든 뭐든 써서 가게가 벼룩으로 들끓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보건부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 난장판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건부 사람들은 이 동네까지 건너서 보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 없을 거야. 그렇네요. 이 보스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래? 이상하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열심히 하느라 고생했어.